퇴근하고 뭐 하느라 그렇게 바빠? 최근 드라마 1타 스캔들에서 1타 강사 최치열 역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대한민국 대표 배우로 등극했는데요. 조금 더 안정적인 배우가 된다면 아버지의 마지막 작품 제가 꼭 같이 하고 싶겠다. 멋지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덕분에 연기자의 꿈을 키웠다는 정경호 씨. 그의 아버지는 바로 드라마계의 거장 정의령 PD입니다. 제가 이 일을 잘하고 싶으면 싶을수록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커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후광이 아닌 실력으로 입증한 정경호 씨의 연기 인생 바로 확인해 보시죠. 뭐 코미디면 코미디, 멜로면 멜로, 스릴러면 스릴러. 진짜 정경호 씨는 약간 연기 장인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보여주는 배우인 것 같은데 저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맞아요. 이번에. 오랜만에 아주. 맞아요. 사실 또 놀랄만한 이야기가 있는 게 저도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경호 씨가요 올해로 데뷔 20주년. 벌써? 와 벌써.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름 앞에 항상 재발견이라는 맞아요. 이름이 붙어요. 이 별명이 붙는데요. 그만큼 정경호 씨 같은 경우에는 매 작품 달라지는 캐릭터, 매 작품 성장하는 연기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배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경호 씨 아버지 한 뭐 정을령 선생님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K본부 드라마 거장이시잖아요. 네. 방송가에서 정말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목욕탕 친구들, 엄마가 뿔라카, 그리고 무자식 상팔자, 부모님 전상서를 연출한 드라마계의 거장인데요. 초문에는 엄청 무섭다. 나도 무서운 아버지 막 무서운 분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정말 유명한 일인데요. 이병헌 씨 하면은 연기 구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1991년 아스팔트 내 고향이 데뷔작이거든요. 이때 연출자가 하필 정의령 PD였던 거죠. 데뷔작. 그런데 이병헌 씨 연기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제작진 앞에서 이병헌 씨한테 이 작품은 나의 데뷔작이다. 은퇴작이다라고 삼창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너 여기서 연기 그만둬라라고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연기 기준이 엄청 높은 거고 중요한 건 이거를 받아들였으니까 이병헌 씨도 대배우로 성장을 한 건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앞에 김지현 기자가 언급했던 목욕탕집 남자들 엄마가 불렀다 무자식 상팔자 전부 다 대한민국 드라마의 대모 김수현 작가의 작품이거든요. 김수현 작가가 본인이 쓴 대본을 마음에 들게 연출을 안 하면은요 절대 함께 일 안 합니다. 근데 수십 년을 함께 했다는 얘기는 정의령 PD가 거기에 맞는 정말 맞춤형 PD였다는 얘기죠. 아니 근데 사실 뭐 밖에서 호랑이 선생님 같은 분들도 의외로 자식 앞에서는 좀 약해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 네 맞아요. 피디님은 어떠셨을까요? 정의령 PD는 아닙니다. 그 많은 이 사례를 넘는 아버지들이 있지만 정의령 PD는 자식에게도 아주 엄한 아버지로 유명했었는데요. 특히 이 본인의 전문 분야인 이 연기를 아들이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이 신신당부를 할 정도였다고 해요. 이렇게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기자의 꿈 꿈 결과 정경호 씨가 또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K본부 20기 공채 탤런트를 합격을 하면서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정경호 씨가 저는 이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다 봤는데 미안하다 사랑한다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조금 푼숙기 있는 맞아요. 그런 톱가수였는데 유력한 신인상 수상자였어요. 그래서 후보까지 올랐는데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정경호 씨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미안하다 사랑한다 찍고 신인상 준다고 아, 전 내심 기대하고 있었죠. 그것도 아빠가 주지 말라고 이제는 뭐 입 앞에서 얘기도 안 해요. 숨만 먹으면 전 얘기를 해요. 아버지한테. 왜 그랬냐고. 와, 진짜 서운하죠 솔직히. 근데 사실 요즘은 또 정경호 씨 물오른 연기로 또 인정을 안 할 수 없으실 것 같은데 벌써 데뷔한 지도 20년째 됐고 이제는 좀 자랑스러운 아들로 인정해주지 않으실까요? 일단 정의령 PD가 평소에 이 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똥배우라고. 너 연기 너무 못한다. 너 똥배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2013년부터 이 정의령 PD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정경호 씨가 출연한 이 영화를 보고요. 너도 노력하는 배우구나 라는 아주 묵직한 한 방을 안겨줬다고 하는데 저는 이쯤 되면은 정의령 PD님이 인정하는 배우가 누군지 한번 그러니까 한번 인정하는 배우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오삼지 누가... 나 김수현 작가님 저 드라마 출연했었다. 알고 보면 오상진. 6회 출연했었다. 그럼 그때 정의령 PD님이셨어요?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아직 만나지 못한 걸로. 저는 그냥 똥이었을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정경호 씨 어머니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배우 박정수 씨에게 약간 어머니라고 호칭을 해서 좀 화제가 됐었죠. 네, 정우령 PD랑 박정수 씨는요 각각 이혼을 하고 지난 2008년부터 공개 열애를 선언한 후 동거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경호 씨와도 굉장히 돈독한 관계로 지금도 잘 지내고 있다고 해요. 또 정경호 씨는 또 소녀시대 수용 씨와 굉장히 공견을 오래 했잖아요. 11년째 맞아요. 이어가고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또 네포 패밀리가 탄생하지 않을까. 화려한 또 가족 관계도가 완성되지 않을까 싶네요. 상대방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을 기록하며 세계리그를 점령한 손흥민 선수. 그의 빛나는 명성 뒤에 있었던 한 사람은 바로 손흥민 씨의 아버지, 전 프로축구 선수 손흥정 씨는 아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모두 바친 최고의 조력자인데요. 저는 정말 의붓아버지 소리 들을 정도로 흥민이한테 혹독하게 했거든요. 월드클래스가 된 손흥민, 손흥정 부자의 이야기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You can play good, you can play bad. 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맹활약하며 지난해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을 차지한 대한민국의 자부심 손흥민 선수가 1위에 올랐습니다. 일단 2010년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를 통해서 프로 무대에 데뷔를 했고요. 손흥민 선수 데뷔 5년 만인 2015년 당시 이적료 한화로 약 40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출신 축구 선수 중 역대 최고의 이적료를 갱신했고요. 그리고 또 EPL 이달의 선수상 3차례, 지난 3월 14일 또 하나의 기록을 작성했어요. 22-23 시즌 올해의 골을 수상을 했는데 현재 몸값만 무려 834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네? 어마어마하다. 네, 그런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이 축구는 온전히 이분의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아버지인 손웅정 씨입니다. 저의 축구의 선배이자 축구 친구이자 축구 스승이자 정말 좋은 아버지이자 저한테는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아버지 손흥정 씨 같은 경우는요, 1986년 이 프로축구팀에 입단해서 4년간 이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킬레스건을 크게 다쳐서 현역 선수로는 좀 짧게 활동을 한 편인데 이후에 아들 손흥민 씨를 최고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말 그대로 스파르타 훈련을 시키는데요. 매일 6시간씩 드리블, 리프트를 시키는데요. 이 기본기만 뭐 손흥민 씨 생일을 포함해서 명절, 공휴일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정말 매일 시켰다고 해요. 손흥민 선수가 19살이 되던 해인 2010년도에 독일 함부르크 유소년팀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아들을 위해서 한국에 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들에게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가 묵고 있는 숙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내면서 아들의 뭐 집안일이라던가 뭐 기초 운동이라던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운동에만 신경 쓸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한테 시키기만 한 게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가 예를 들어서 줄넘기 100개를 해야 되면은 옆에서 같이 줄넘기 100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습 때 손흥민 선수가 새벽 6시에 일어나야 되면은 본인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무서워. 근데 어떻게 안 했어요? 침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손흥민 씨께 매축고 싶네요. 월크는 누구인가? 아까 정우령 감독님이 연기로 인정하는 배우가 누구인지 저는 손흥정 아버님께 월크는 누구인지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추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월클이 아니다.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변함없습니다. 네. 아, 지금도? 아니, 지금도? 아유, 그건 아닙니다. 지금 월드컵을 나갔는데도? 아니요. 저희가 손흥민 선수는 월클이다라고 하는 건 괜찮습니까? 그건 제가 간섭할 수 없죠. 그건 제가 간섭할 수 없죠. 예. 흥민이가 축구에 관한 모든 부분에서 10%의 성장을 전 늘 갈구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다른 분들이 그렇게 월클로 인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나 네. 아직은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좀 노력할 때인 것 같다. 그렇죠. 라는 마음이 좀 거기에 도치되면 안 되고. 네, 오늘은 실력으로 부모님 후광을 뛰어넘은 스타들을 함께 만나봤습니다.